성 문제가 네. 갈수록 별로 성이 사회에 다양하게 성관계를 많이 할 때는 성에 난폭성이 없는데 네. 성이 이제는 폭력으로 쓰이는 수가 있어. 아,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성이 양적으로 줄어들면 예. 질적으로 폭력이나 질의 안 좋은 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마약을 한다든지 예. 뭐 이상한 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괴팍한 예. 성이. 병적인. 병적인 성. 예. 그러니까 뭐 핸드폰에다 저장해놓고 뭐 젊은 애들 불러, 중학생 불러 내가 섹스하고 뭐 이런 행위가 이상하게 급증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성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돼.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성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르게 잡는데 어떻게 연구하냐. 내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 그럼 나는 그 전부 그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 예. 문제점 있는 걸 다 예.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 어른들한테 몇 개 나와주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뭐 뿌리를 내릴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만 해도 예. 뭐 이런 거 저런 건 말도 못 하겠지만 예. 그중에 하나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해줄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예. 3억 준다 예. 이거요 성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예. 보금자리가 없는데 뭐가 결혼을 해. 그렇죠. 예. 그 보금자리 해결해 주었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도 또 연애비용도 주네. 예. 20만 원씩. 예. 이게 기본이 우리나라는 신명의 민족이야. 예. 그래 안 그래요? 뭐 국가에서 연애하라고 돈을 준다 이 말만 들어도 여자만 쳐다보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예. 충동이 생겨요. 예. 그렇잖아요. 예. 국가가 연애를 장려한다. 그럼 여자만 보면 나도 연애해야 되겠네. 뭐 예. 응? 예. 연애가 합법적이네. 뭐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네. 여성들이 똥을 낳고 보니까 홍수성이 뭐 신임 대통령 되고 나서 연애하고 연애수당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도 예. 지금 젊은 여성들이 가임기에 있고 결혼 정령인 여성들이 나중에 신임 대통령 되고 나서 그 결혼 출산수당 그런 것이 나오면 직장을 안 다녀도 내 핸드폰 그 인터뷰 내용에 넣게 지금 이 문제에 관계된 거니까 예. 아까 그 저 국민의힘에 예. 이준석 씨하고 다 참석해가지고 예. 대변인을 뽑는데 141명이 도전을 했어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혔는데 예. 나의 정책을 지지한 사람이야. 아, 예, 예.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혔어요. 예, 예. 그 홍영 정책이, 홍영 정책이 좋다는 사람. 예, 예. 25살짜리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예, 예, 예. 국민 때문에 저 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양준우 우리 후보께서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사실 허경영식입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사실 이 출산,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사회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목돈을 쥐어주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여러 지자체들에서 실험적으로 뭐 아이 셋 낳으면 1억 원, 8천만 원, 5천만 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사실 도입해볼만 하다 이렇게 독상 사람이야. 됐지? 벌써 얘들이 허경영 정책을 갖다가 대변인 뽑히는 데 가서 난 허경영 정책을 지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내 정책이 나경영도 나왔지만 그 뭐 위에 대표 나간 사람 뭐 나간 사람 다 뭐 내 정책을 이야기하잖아. 이게 허경영 시대가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허경영에 대해서 정책이 현실성이 있다. 이미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 이 친구가 141명을 제치고 대변인이 됐어. 대표는 36. 부대변인은 25. 양준호라고 그랬나? 아주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출산 정책이든 이런 섹스 문제든 사회 성적인 문제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배당을 주지 않으면 노인들이 성적으로도 고립되고 부인하고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노후의 보호를 못 받아. 그런데 국민 배당을 주면 뭔가 배우자가 있게 돼 있어. 항상 300을 돼야 되니까 생활 하니까 배우자까지 안 되니까 항상 배우자를 찾으러 다니고 배우자도 또 이 사람이 150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같이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은 없다. 그러면 그 남자 잘났든 못났든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늙은 사람이 혼자 있다. 그럼 우리는 같이 붙자.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혼인신고 안 해도 좋다. 예. 네 거 150, 내 거 300만 원 가지고 생활하자. 예. 대단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순화될 수가 있다. 그죠? 예. 나이 든 사람들이든 중년층들이든 이 국민 배당금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예. 연애 수당도 예. 수당이지만 예. 국민 배당금 때문에 합칠 수가 있고 예. 이혼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저 남자도 못 벌면 돼. 배당금이 300씩 나오고 애들 것까지 해서 배당금이 한 달에 600만 원 나오는데 뭐하러 이혼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예. 있어요. 아 그리고 떨어지기가 곤란해. 그게 명확하지가 않대. 예. 가족이 복원이 되고 예. 그렇지 복원이 돼. 예. 예. 흩어진 가족이 뭉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 술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술을 딱 먹잖아. 그러면 허경이 찍겠다. 술집에서 여럿이 술을 먹고 있는데 허경영 시켰다는 사람이 많네요. 딱 그러잖아. 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내 분석력을 따라올 사람이 있나 말한다면 이 시대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또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의외성을 가진 사람이 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 저 지금 그래프는 딱 요 그래프야. 보세요. 여기에 호갱년에는 지지율이 여기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 이재명, 윤석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올라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 윤석열은 요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재명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나는 아주 골바리에 있어. 예. 골바리에. 그럼 이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는 달의 표면, 태양의 표면 같아. 이렇게. 태양의 표면. 예. 이렇게. 그럼 나는 태양의 반대 표면. 그죠? 예. 나는 초생딸이고 이 사람들은 금엄딸이야. 이렇게 네. 나는 이렇게 올라. 그 나는 V라인이야. 맞죠? 그래서 이런 형국에 나중에 이 교차점이 온다니까. 선거 끝에 종말 끝쯤 가면은 선거 투표할 때 얼마 앞두고는 흑인기가 이걸 앞질했다. 이건 나무기를 앞질했다. 또 좀 더 가면 여기에 최재형이라고 있어. 최재형이가 민주당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예, 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된다. 이 사람도 역시. 그러면 이 끝판에 가서는 이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빨아먹으니까 이 내려간 이 포물선 만큼이 어디로 올라가? 일로 짚고 든 거예요.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얘들은 가다가 중력의 법칙에서 내려가. 나는 우주 에너지니까 그냥 치솟아 올라가고. 요 당락 지점에 가서는 브루테이지가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내 이름을 세번 부르면 다 같은 모습이 나올 것이야. 마음속이 말고.